안녕하십니까, 백예거지입니다. 이번에 개봉해볼 랜덤 키링은 바로 도라에몽. 도라에몽 서프라이즈 마이 키링 캔디. 캔디는 잘안 먹어서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그리고 제가 아크릴 키링은 웬만하면 저는 이제 구입 안 하려고 했는데, GS25 가니까 원뿔원 행사 중이더라고요. 그러면 구입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3,000원. 3,000원, 원뿔원 3,000원. 그러니까 개당 가격은 1,500원 꼴에 구입을 했습니다. 원뿔원 못 참지 뭐야. 아크릴 키링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저 그리고 도라에몽 자체를 좋아하기도 해서 예전부터 봐왔던 거긴 한데 살까 말까 하다가 원뿔원 질러줘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귀엽게도 나왔어요. 도라에몽, 도라미 이렇게 귀엽게 캐릭터가 그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 먼저 도라미부터. 뭐 어차피 똑같긴 한거 같거든요. 그냥 패키지만 다를 뿐이지. 해서 도라미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라인업 한번 봅시다. 라인업이 있겠지? 라인업 꺼내다가, 여기 있다. 알겠어요. 라인업부터 봐야지. 그래도 위시를 봐야 할거 아닙니까? 짜잔! 8세 이상. 자, 보통 도라미하고 도라에몽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엠블럼 같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걔 자체가 귀엽긴 한데, 위시는 도라에몽, 전 도라미보다는 도라에몽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요거 어디로드문 도라에몽 얘 나왔으면 좋겠고, 도리야끼 도라에몽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대나무 헬리콥터도 귀엽잖아. 엠블럼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베스트 위시는 어디로든 도라에몽, 어디로드문 도라에몽 그리고 도리야끼 도라에몽, 대나무 헬리콥터 도라에몽. 아유, 발음이 왜 이래? 아무튼 이렇게 위시 웬만하면 도라에몽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도라에몽 나왔어요. 이 캔디 별로임. 자, 도라에몽 나왔어요. 도라에몽은 나왔는데, 위시는 아니지만, 자, 필름 뗀 거는, 필름 여기 앞뒤로 아마 떼어줘야 될 거거든요. 필름 뗀 거는, 뗀 사진은, 제거 블로그나 거기에다 올려놓을게요. 필름 떼다가 성질배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고, 자, 다음 것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잘 뜯어지네. 칼도 준비했는데. 자, 과연, 샷! 아하, 띠로링. 이건 나왔고, 도라미가 나왔네요, 도라미. 이거, 필름지 떼는 거좀 쉽게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대나무 헬리콥터 도라미가 나왔네요. 개체 자체는 조금 파스텔 톤으로 몽글몽글한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근데 별로, 오늘은 위시를 못 뽑아가지고, 하나도 못 뽑아서 살짝 서운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원뿔원이라 하나에 1,500원? 뭐, 나쁘진 않은데, 원뿔원이라고 다시 구입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어디 갔디야? 그럼 여러분, 도라에몽이랑 도라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